거기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론이죠? 개발론이 있는데, 그 밑에 195페이지입니다. 아래 보니까 개발의 단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물어봅니다. 한 문제. 그 밑에 개발의 형태이죠?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문제 물어보는데 하나 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공부하기 전에 간단히 뭐 어떤 워밍업 좀 하겠습니다. 워밍업. 자,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해서 개발이 뭐냐?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죠. 요걸 개발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활하면요, 뭐 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레저 하면요, 뭐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업하면요,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쇼핑 공간 하면요, 상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요걸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상가 같은 거 짓겠다는 얘기죠. 이걸 개발을 하는데, 자, 이걸 말 어렵게 해서 그런 거지. 어쨌거나 여기 볼게요. 여기다 이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언덕백이다. 그럼 여기다 바로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움푹 패여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라는 게 땅을 반반이 고르는 작업이죠? 이걸 정지 작업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건물 지으려면 이거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아니면 전기 같은 거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로 같은 거, 이거 미리 깔거나, 남겨놓고 있어야 되죠? 건물 지은 다음에 건물 사이에다가 건물 뚫고서 도로 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미리미리 깔거나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의 형태가 아닌 걸다 포함해서 그냥 구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요. 요즘에는 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택지 조성 공사 같은 거할때 있죠? 2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간다. 그 사업부지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200만 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요. 이 공동구라는 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다 짜놓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거 있죠? 상수도 이런 거 아니면 통신선 같은 거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보라고요. 공동구.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걸다 기반시설을 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구축하거나 구축물 구축하는 거 있죠. 이걸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그래서 두개 합쳐서 이걸요 개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요, 공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이걸요, 제1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기업, 아니면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걸요, 민간이 개발의 주체다. 이걸요, 제2섹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 할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볼게요.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걸 유형적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다 곧바로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걸 뭐 도시지역 이런 거 바꿔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지구제라든가 이런 걸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걸요, 무형적 개발. 이걸요, 유형적 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요, 어떤 사람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단순 개발 방식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택지를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한테 나눠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환지 방식을 하는데 이걸요, 부동산학에서는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은요,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한 다음에 개발한 형태 있죠? 강제로 사들인 다음에 개발한 형태. 이걸요,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걸요,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 공영 개발 그리고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혼합 방식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니까 다들 대충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자 신개발이라는 것은 원래는 농지나 임야였는데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걸로 전환 후에 개발하는 형태 이걸요 신개발 해줍니다. 말이 저기 어렵게 써놨으니까 그냥요 원래는 농지나 임야였죠. 도시를 만들겠다 아닙니다. 이런 걸요 신개발 해주면 돼요. 재개발은요 기존의 택지를 기존의 도시를요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걸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은요 우리 공법에 따르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요 크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라고요? 개선 사업이다.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 주거지를 자, 이 정비하고자 한 사업이고, 이렇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요, 주거지를 정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요,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상업지라든가 공업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정비하고자 한 사업. 이걸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여기 나와야 됩니다. 네, 저소득 그 주민들 있죠.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하는 지역인데 아주 기반시설 자체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다고요? 극히 열악하다. 도로 같은 거 거의 없고 막 이렇게 상수하수 이런 것도 열악하다는 얘기죠. 극히 열악해서 다 밀어버리고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사 같은 경우는요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다고요? 열악하다. 도로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갖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항상 막, 그, 뭐야, 그 차도 막 밀리고, 이런 지역이랍니다. 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반시설 자체는 양호합니다. 기반시설 자체는 뭐라고요? 양호해갖고, 그럼 뭐 하는 거냐? 이 재건축 사업은요, 이거는 사익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 목적이라고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얘네들은요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요 어떤 아파트 주공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예,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 아파트 헐어버리고 다시 짜야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예,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고 얘는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을 밀어버리고 다 한꺼번에 밀어버린 다음에 조성공사 같은 거 있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한 다음에 도시를 정비하고자 한 사업들이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왜 제가 얘기했냐면 간혹가다 물어보기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딱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거 재개발 사업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거 재개발. 요거는요, 개량 재개발. 얘는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보존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노후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노후화가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철거 재개발 해줍니다. 개량 재개발은요, 이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주로 이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뭐, 층수를 높이거나, 이런 거 있죠? 연면적 늘리거나, 이렇게. 아니면요, 뭐, 첨가하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사로 설치하거나, 아니면요, 뭐, 자, 개선한다. 자, 개선이라는 게 뭐, 대수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형태를요, 개량 재개발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는 멀쩡한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교체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후화된 부분만 이제 제거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는 이런 형태를요, 수복 재개발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존 재개발은 아직은 노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딱 취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보존 재개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여자분이 뭐 40대, 50대 정도니까 아직 노후화가 돼서 안 돼서요? 안 되니까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허구한 날 밥은 안 먹고 불로장생 보약만 먹는다든가
그죠? 그리고 어디 안티에이징 어디서 이렇게 해서 뉴스킨 이런 데 나오는 예, 그 화장품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주워다가 막 맨날 그것만 찍어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보전 재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을 좀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어 되죠? 자, 우리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자, 거기 19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니까 개발의 형태라고 있죠? 여기 보면 용지 취득 방식과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뭐 공영 개발이다. 이거 개발의 주체가 공공이란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비공영 개발 해 줍니다. 요거는요. 개발의 주체가 이제 민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민간 개발 혹은요. 비공영 개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요.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자, 먼저 공영 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공공을 얘기하는 거고. 자, 민간 개발은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교재마다 이 분류를 다 달리합니다. 조금씩 달리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 보다가 그래도 가장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당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얘는요 자체 개발이다. 자, 이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요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주 공동 사업은요 말 그대로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동업.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갖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분이라는 게 뭐야? 예, 몫을 얘기합니다. 소유자의 몫.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요. 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지주 공동사업 해줍니다. 그 세 번째는요. 신탁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방식은요. 주로 이제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신탁방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컨소시엄 구성방식이다. 아니면요. 이렇게 뭐 투자자 모집형이라든가 아니면요. 차지 방식. 차지라는 게 뭐예요? 땅을 빌리는 방식이죠.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지주 공동사업은요, 이 이익을 어떤 형태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대물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 공사비를요,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분양금으로 나눠 갖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요, 주로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토지 신탁 방식은 이제 신탁 법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신탁 방식 하면 뭘 얘기해요? 토지 신탁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믿고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여 하나의 신탁 방식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크게 분류한다면 이렇게 해서 요거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 사업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이거는요 도로입니다. 도로. 예, 초등학교라든가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초등학교는요. 자, 이거 아주 70년대 지은 초등학교들이, 국민학교들이 지금 교체할 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요,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 안 걸려? 걸리기 때문에 건설사들한테 좀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이런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좀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은요. 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초등학생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로를 깔은 다음에 이거 톨게이트 설치하면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돈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민간이 개발하는 걸요 빌드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이걸 리스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보라고요. BTL 방식을 하는 거고. 자,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한테.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할 수 있죠.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거의 없는데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운영도 하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BO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줄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자, 공영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예요? 공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 이런 것들인데 아니 얘네들이 뭐 정치나 할 것이지 왜 토지시장에 들어와서 개발사업 하려고 하냐 그러죠. 예,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공공재 같은 거 보겠습니다. 공공재 도로라든가 공원 교량 이런 것들을요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합니다.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남들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형평성. 자, 예컨대 이 돈이 없는 급빈층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살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임대료 보증금 낼 돈 없는 사람 수득하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민간개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개발은요. 먼저 자체개발은요.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이 없으면 사면 되는 거죠. 이 땅에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짓겠다고요? 원룸 하나 짓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도 기획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건물 지으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됩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성되면 뭐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겠네요.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과 손해는요, 그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권리와 의무, 이것도 다 누구한테요?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소유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건축하는 거, 건물 짓는 거는 못 할 수 있어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뭐, 그, 허름하게 건물 같은 건 지을 수도 있지만, 요즘 지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자, 정교하게 지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쉽게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급 발주한다. 이 도급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도급한다 해줍니다. 이것만 건설업자한테 지어달라 할 수 있죠. 이런 형태 진행한 걸요. 이거를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세 번째 줄 볼게요. 아무래도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를 수 있는 거죠.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잘못된 건물을 지어서 자 나중에는 분양도 못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금도 자기가 다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때로는요 위기 관리 능력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뭐 이렇게 경험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얘는요 우왕좌왕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네요. 자 그다음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은요 그야말로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익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크게 이제 공사업이 대물 변제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는 땅을 이렇게 됩니다. 자, 소유자는 땅을 이렇게 딱 대고,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개발업자가 건물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완성된 건물을 대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는 이런 형태의 이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해줍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띄워주는 게 일반적이냐면, 자,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가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러면 각자 투입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는 거죠. 오케이. 이걸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죠. 그래서 5분의 2는요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머지요 5분의 3은요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런 형태를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교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말 그대로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소유자는 땅을 대고 일반적으로 개발업자가 돈 들여서 이제 건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업의한 형태로 이제 지었는데, 자, 얘는요, 완성된 건물을 그 건물 자체를 나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분양금 들어오겠죠? 이걸 가지고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갔는데, 자, 그래도 어떻게 나눠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했죠. 그래서 이제 분양대금이 10억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다고요? 10억이 들어왔는데 나눠 갖겠다는 얘기죠. 나눠 갔는데 각자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 가져가면 돼요? 개발업자는 5분의 1을 가져가면 되겠네요. 얘는 얼마라고요? 5분의 3 가져가면 되죠. 맞죠? 물론 뭐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이익만 나눠 갈 수 있는 거죠. 비용 다 빼고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 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죠. 조금 이따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이다 해주면 돼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좀 이따 잠깐 언급할게요. 주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신탁 방식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신탁 방식. 자, 신탁 방식은요 이렇게 여기는 크게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뭐라고요?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는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신탁법.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방식 함수로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신탁방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비교해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이제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이걸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자,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탁 맡기는 걸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개발하려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믿고 탁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를 정리할게요. 무슨 자라고요? 수탁자. 그럼 믿고 맡긴 자를 뭐라고요? 믿고 맡긴 자를요? 암탁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암탁. 왜냐하면 얘가 수탁자니까 쟤는 뭐라고요? 암탁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암탁자라고 했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뭐 신탁자 아니면 위탁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요? 위탁.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쓰는 이유가, 우리 시험에서는요 사업 수탁 방식에도 되고 위탁 방식에도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얘 입장에서는 위탁, 얘 입장에는요 수탁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하고 수탁 방식이 다른 용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얘는요, 자, 믿고 맡길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 안 해요. 이렇게. 얘는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고, 신탁에 의한 이전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이제 맨 앞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갑부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소유권을 기록하는 예, 네, 겁니다. 소유권을 기록하는 칸이 뭐라고요? 갑부고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예를 들어 뭐 저당권 누가 설정했냐? 아니면 전세 누가 살고 있냐? 이런 거 기록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 그 소유권을 이전했죠. 근데 등기 원인 자체가 이제 신탁 나옵니다. 뭐라고요? 신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한 게 아닙니다. 믿고 맡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 왜 소유권까지 이전하냐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의미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어떤 남자 어떤 갑이라는 분이 60평생을 농사만 지은 겁니다. 뭘 지었다고요? 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날 여기가 도시지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아마 건물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한번 건물 하나 지어서 분양하고 싶은데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죠? 내 땅 좀 잘 개발하려고 맡기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이고 얘는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KB부동산신탁 이렇게 해서 국지구축한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어쨌거나 믿고 맡긴 소유권까지 이전한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까지 이전한 다음에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빠져 계시래요. 그냥 집에 계시랍니다.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자 건물도 다 기획하고 자금도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하겠다. 그리고 건물도 짓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해서 이익이 생기면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신탁회사입니다. 개발 사업의 주체는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사업도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애들이 직접 신탁회 개발 회사를 운영한다면 직접 지으면 돼요. 개발 회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요 개발 회사한테 건설 회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든지 어쨌거나 자 완성되면 분양이나 임대하겠죠. 그리고 우리 신탁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자 신탁회사는요 그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수익증권. 자 그래서 나중에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결과 수익증권입니다. 결과 이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수익자. 다음 이익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신탁회사는 건물이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임대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들은 돈이 많이 들었어서 적게 들어갔어요? 막 비용 막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비용 다 빼고 그리고 얘랑 똑같은 점이 있다면 둘 다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들은요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많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안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뭘 챙기는 형태라고요? 수수료. 자 개발 사업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뭐라고요? 수수료에 얼마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요것만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 있죠. 남는 이익을 다 수익증권의 소유자 있죠. 요자한테 줘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다 그럼 이자한테 주면 되죠. 이 사람이 돈이 급하면요 수익증권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사간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요 얘는 자, 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이 사람이 깊이 있게 사업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요,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건설 자금도 조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건물 지었겠죠. 그래서, 자, 그 분양하거나 이제 완성되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도 행여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고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뭘 챙기는 거라고요?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요. 이걸 누구한테요?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 형태인데 이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얘네들은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얘는 소유권 이전합니다. 얘는 사업주체가 누구라고요? 소유자입니다. 얘는 사업주체가요?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요. 무슨 지분을 가져간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사전에 약속한 뭘 챙기는 거라고요? 수수료를 지도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얘는요,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증권의 소유자가 수익자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요, 사업투구 수탁 방식과 거의 똑같은데, 다만 건물이 완성됐죠? 그럼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일괄해서 임차합니다.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빌렸죠? 그러면 얘도 혹시 들어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임대 보증금 형태로 밖에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임대 차익이 끝나면 받으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얘들은 일괄해서 임차했죠? 이걸 가지고 임대합니다. 임대업을 해요? 그럼 임대에 들어왔더라?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소유자하고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지주 공동사업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타의 사업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그야말로, 자, 우리 그 금융론에서 신디케이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신디케이트.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개발 능력은 뛰어난데, 개발 능력은 뛰어난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뭘 모집한다고요? 투자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개발사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투자자 모집하면 되는데, 제주도에다가 자, 이 대규모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신문에다가 내가 이제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투자할 분은 모이세요 할 수 있죠? 그럼 모여 안 모여? 모일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자, 하는데, 자, 요런 걸 답을 하고요.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라고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데, 우리 한명에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소규모 인적회사입니다. 얘네들은요, 특히 합자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사원이라는 건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투자자.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요, 자, 나중에 이 개발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공사비 이런 거 못 낼 수도 있어 없어요? 공사비도 못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은행에서 추가로 빌린 돈에서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얘는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요, 자동차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유한 책임 사원은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업자는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여기 돈 추가로 투자한 자들은요, 유한 책임 사원의 형태로 투자합니다. 아셨죠? 자,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 개발 사업을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긁어모은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종료됐죠? 그럴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네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하는 것들은 무지막지한 대규모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A라는 건설사 혼자서 알아서 하게 되면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김포에서 저기 인천 영종도까지 대공항 고속도로 있죠? 옛날에 만든 거. 이걸 혼자서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무지막지한 대규모 건설 사업 아닙니까? 바다 위에다 그 기둥 세워갖고 막 도로도 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난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구간별로 쪼개서 여기는 A 건설사가 B가 맞고 C가 맞고 D가 맞고 E가 막 E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데 너 구간마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얘는 5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요 3차선 도로 만들고 이러면 대화인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회사가 되거나 이렇게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요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걸 연합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인이라고요? 연합법인. 이걸 영어로는요, 이걸 컨소시엄 해줍니다. 뭐라고요? 컨소시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연합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걸요, 컨소시엄 구성방식을 하는데 장점은요, 아무래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 상호 이해 조정도 필요하고 책임에 뭐가요?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하면 얘한테도 여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려고 하면 책임 회피 현상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차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차지라는 것은요,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요, 차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옛날식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차지라는 것은요, 땅을 빌린다는 얘기죠? 땅을 빌리는 거를 임차한다 해줍니다.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를요, 차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땅을 개발업자가 이제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빌리는 거. 자, 빌리는데, 빌린다. 이렇게. 말로만 빌리면 대화인데요? 뭔가 권리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로 치면요, 지상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상권. 근데 이거를 일본차 가다 그냥 베끼는 바람에 그냥요, 차지권을 설정한다. 일본식 용어로는요, 차지권 해줍니다. 자,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갖고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요,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팔을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권리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개발업자가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개발업자 건물 짓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요, 제3자한테 판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요, 3자한테 팔을 때는요,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부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분양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나는 건물은 내 거죠? 근데 땅은 누구 거예요? 소유자 겁니다.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걸요, 굿차지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요, 요거 소유자의 땅을 빌리는 걸 확실합니다. 빌린다. 이렇게 개발업자 빌려서 개발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요,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되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2, 3년 정도 걸리니까 공동사업의 형태로 미리 이익의 일부를 미리 줄 수 있죠. 이익 일부를 차지료 형태로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형태라고요? 임대료 형태로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 건물을 개발업자가 건물 지을 겁니다.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얘는 완성된 건물을 돌려준다고 했죠. 돌려주는데 토지는 당연히 빌린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뭐라고요? 무상 반환하는데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하면 대환돼요? 얘는 뭐 남습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시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뭘 양도한다고요? 시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를요, 신차지 방식 해줍니다. 무슨 차지라고요? 신차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만 남았네요. 이렇게 민자 유치 사업 알아볼게요. 일단 민자 유치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알고 출발할게요. 기본적인 취지를. 자, 요거 좀, 잠깐요. 요거 좀 갖고 올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요.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엔 국민학교고 지금은요, 뭐 초등학교 생각할게요. 무슨 학교라고요? 초등학교가. 자, 이 1955년에서 한 63년생까지 요거를요,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세대라고요? 베이비붐 세대. 여기에 예, 그때는요, 예, 그 애들을 무지 막지하게 많이 낳았습니다. 보통 어떤 집안에 가면요, 예, 8남9녀 이렇게 뭐라고요? 8남9녀. 토탈 몇 명이에요? 자, 17명 아닙니까? 그래서 8남9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냥 배 불렀다가 꺼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평생을 애 낳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 11녀 1남, 이렇게 된,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11녀 뭐라고요? 1남. 그러면 요 1남이 맨 앞에 놓은 것 같아요? 맨 끝에 놓은 것 같아요? 맨 끝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요 놈 하나 낳겠다고 그냥 막 계속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 진짜입니다. 요건 약간 저 뻥이 좀 있지만, 아, 이런 집도 많았어요. 뭐 7녀 1남 이런 집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찾을 수 있어서요. 자, 그러니까 이때 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남한의 인구가 지금 5,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구가 거의 한 800만 명에서 9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무지 막지하게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5년에서 한 63년생 정도에 그때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주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입니다. 언제라고요? 70년대.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를 무지막지하게 지어낸 겁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다 국민학교였습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군의학교. 아, 정부가 다 지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 보통 막 70명, 막 80명, 80명도 그렇고 70명 막 이렇게 됐습니다. 빠글빠글 했습니다. 빠글빠글. 그리고 한 학년에 1학년 18반, 뭐 이렇게. 1학년 뭐라고요? 25반. 그럼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1학년 몇 반이라고요? 18반, 25반, 이렇게. 이게 애들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어쨌거나 그 대전에서 이제 중앙 옛날에 국민학교였는데 거기 우리 큰 집도 거기 있어갖고 가서 딱 봤는데 진짜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막 뭐 1학, 한 학년에 막 70명씩 막 들어갔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딱 보니까 교실이 그냥 큰 줄 알았더니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쬐그맣습니다. 여기 가봤더니 옛날에 막 그냥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해요. 그래서 빠글빠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70년대 지은 학교들인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어요? 2020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아, 예산 편성해서 무슨 초등학교 교체한 데만 쓰면은 다른 용도로 어떻게 씁니까?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저거요? 많다는 얘기죠. 그냥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사한테 이제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건설사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천, 도로, 하천, 항만, 철도 이런 걸 다 사회 간접자 보내줍니다. SOC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사회가 고도 성장할수록 이러한 그 도로에 대한 수요 같은 거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그잖아요. 이런 게 잘 갖춰져야 그 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유통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린다. 옛날에는 다 도로 공사가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사한테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거는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건설사가 초등학교 지은 다음에 이 이용자들인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아, 수시실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나 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메롱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리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받아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는요, 얘들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근데 도로 같은 거를 볼게요. 얘는 도로 깔은 다음에 이제 톨게이트 설치한 다음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요,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그러면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인데, 자,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라고요? 초등학교 지어달라는 얘기죠? 사전에 이제 약속한 임대료를 한 30년 정도에 걸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달라는 얘기고, 도로 같은 경우는요, 니들이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에 그 민자 유치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의정부가 지가는 뭐 경전철 같은 거 있죠? 거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예, 부산에서 어디라고요? 저기 김해까지 가는 경전철이 있는데 그것들이 꼭 예, 원래 한 아, 그 이것들이 뭐 그 행정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36만 명 이용될 거라고 하면서 그걸 지어댄 겁니다. 민자 유치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하루에 6만 명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서 다닙니다. 텅텅을.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지금 한 향후 한 아마 10년 정도에 걸쳐서 김해시하고 부산이 한 2조, 3조 정도를 메꿔야 됩니다. 다 누구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걷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깔아서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아까처럼 경전철 같은 거 이용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러면 건설사가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좋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니네들 손해나면 손해나는 건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 운영하라는 얘기죠? 나중에 손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먼저 이거는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라고요? 초등학교. 요거는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자, 초등학교 좀 민간이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이걸 빌드해줍니다. 민간이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요? 빌드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민간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30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리스 해갖고 이거 임대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BTL 방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요. 민간이 까는 거죠.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운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운용이 안 되면 나중에 채워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민간 건설업자한테 초등학교 지어달라는 얘기죠. 빌드. 그리고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요 PL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도로를 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한 30년에 걸쳐서 운용해가면서 회수해 가라. 그런 다음에 한 30년 후에 우리한테 소유권 넘기라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BOT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을 아우내면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소유하다. 예,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를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나요? 아, 거래하는 게 아니죠.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소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누가 관리하냐. 도로 이용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게 막 폐요 안 폐요? 폐요면 그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가져가라. 그리고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을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순서. 이렇게. 그러면 곧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서술형 지문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공공개발이란 제1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걸요 공공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환지개발 방식이란 사업 후 개발된 토지를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요 애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 있죠. 이걸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복제 개발은요, 자, 이거 엘리베이터만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걸요 수복제 개발해 줍니다. 자, 자체 개발은요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데,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가 이거 다 모두 부담해야 되죠. 이러한 단점이 있겠네요. 자, 5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다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익이나 손해의 주체가 다 귀속됩니다. 이익이나 손해가 다 누구한테 귀속돼요?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취지 공동사업이란 땅주인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에 따른 노후화하고 있죠. 이런 거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인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분양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분양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사비로 지급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익은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업체가 모두 귀속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익이 커지면 건설업자도 가져갈 게 많아져가요? 많고, 이익이 작으면요? 아, 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 다한테 이익이 귀속되는 겁니다. 수수료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8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요, 등가 교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각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눈 걸요, 등가 교환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요,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형태이므로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아니죠? 알아서 건물 완성되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10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 사업 위탁 방식은 다른 말로 이걸요, 사업 수탁 방식에 준 겁니다. 똑같은 거죠? 사업 위탁 방식은요, 사업 기간 중에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소유권 이전 없습니다. 11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자금에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얘는 다 누가 사업 주체라고요? 신탁회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금도 다 제가 다 조달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게 다 저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요, 부동산 신탁사가, 이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하며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이지만, 자,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하지 아니하면서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4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차지 방식은요, 나중에 건물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예 부동산을 돌려주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는요, 무상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자, 신차지 방식은요,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다가 차지권을 설정한 후에 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서 계약 시에 권리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 다른 말로 차지료를 하는 겁니다. 차지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종료 후에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되고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신차지 방식 해줍니다. 16번 볼게요. 자, BTL 방식은요, 항상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그럼 B가 나야 됩니다. B. 그 다음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T가 나야 됩니다. Transfer. 그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건요, BTL 방식입니다. 17번 볼게요. BTL 방식은요, 초등학교 등 수요자에게 사용료 징수로는요, 투하 자본 회수가 어려운 애는 좀 무시하시고, 어려운데 활용하는 민자 유치 방식이죠. 그러니까 애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돈 주려고 안 주려고요? 저, 그것도 이렇게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네요. 어쨌거나 18번 보겠습니다. BLT 방식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했답니다. B가 나야 되죠. 예, 그리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했답니다. 그럼 임대료가 나야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이건 BLT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BTU 방식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그럼 B가 나야 되겠네요. 건설한 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자, 지금, 자, 그 19번 하는 거죠? 네. 19번입니다. 자, BTO 방식을 할게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했죠? 그런 다음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T가 나야 됩니다. 이전하고, 자,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그럼 BTO 방식입니다. 음악이라고요? BTO 방식. 20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민자유치 사업은요, BTO 방식에 해당된다. 만나볼게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비관화됩니다.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됩니다. 티관화되죠. 예, 트랜스퍼.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용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운용해가면서 회수가 가라는 얘기죠. 이건 BTO 방식인데 도로 터널 이런 것처럼 시설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시설이 있죠. 이런 데 적합합니다. 21번 볼게요. BOT 방식은요.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다. 그럼 비관화됩니다. 뭐가 난다고요? 비관화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나왔죠. 소유 운영하니까 오관화됩니다. 오퍼레이트. 운영하다가 오퍼레이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사업이 종료될 때 국가 지자체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그러면 티관화되죠. 이렇게 예, BOT 방식입니다. BO 방식은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같이 갖게 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요. BO 방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좀 보세요. 그 문제 위주로 자꾸 풀어야 됩니다. 서술형 지문이죠. 이렇게 자꾸 내용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문제 위주로 해서 보면서 거꾸로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됐죠?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걔 쓸데없이 막 두꺼운 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보고 충분해도 남아 도미다. 좀 남아요. 항상 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확히 반만 맞춰도 합격합니다. 반만 정확히 맞춰도 합격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4지선당, 5지선당이니까 20개 찍으면 4개는 맞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근데 이제 반만 맞추려고 했다가는 자칫 20개 다 찍은 게 다 놓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개에다 추가하면 2개만 더 맞추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는 매우 쉬운 문제들입니다. 딱 읽는 순간 답이 나는 거죠? 이런 것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작년 거. 보시면 뺏는 뭐 무슨 뭐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거 계속 막 딱 걸려듭니다. 그런 게 한 3분의 1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말고 풀면 돼요. 에, 절대 이렇게 괜히 욕심부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